아, 그리고 여기서 자전거 타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많은데 사실 내가 이걸 안 보여주려고 그랬거든요? 쪽팔려가지고? 사실 자전거를 좀 오랜만에 타가지고 지금 아, 여기 상처가 잘 안 보이는데 지금 무릎이 되게 까졌어. 이게 파워에다가 제가 어렸을 때는 자전거 되게 잘 탔거든요? 이거 좀 됐어. 그 자전거 샀다고 한 날 방송 끝나고 집 앞에서 다쳤습니다. 바로 집 앞에서 다쳤어. 아, 내 씨발 쪽팔려서 말을 못하겠더라고. 어떻게 되냐면은 그 내가 그 자전거 끝나고 그때가 무슨 요일이었지? 아무튼 그냥 방송 끝나고 집에 자전거 타고 가기로 한 날이 있었단 말이야. 그때 자전거를 집에서 끌고 나간 다음에 집 앞에서 아, 타려고 했는데 아니 그 사서 타고 올 때는 분명 괜찮았거든요? 아, 나 갑자기 그 자전거 아저씨 생각이 나가지고 탈 때 이렇게 숙인 다음에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. 그냥 자전거 화이팅님 감사합니다. 그걸 순서대로 하려니까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자전거에 올랐는데 다리가 안 움직이더라고. 그래가지고 그대로 구부러졌어. 어우 그대 몸도 무겁지 자전거도 무겁지 이래가지고 무릎을 그냥 아스팔트에 찍은 거야. 그래가지고 아 씨발 막 아 막 너무 아픈데 그 새벽에 뒤에서 여자애들 두 명이 오고 있더라고. 그래가지고 재빨리 일어난 다음에 덤덤한 척 자전거 옆에 끼고 핸드폰 하는 척 했는데 지나간 다음에 아 씨발 너무 아픈 거야. 너무 피도 막 철철 남아. 아, 네, 아, 그래도 운동 첫날이니까 나 가긴 가야겠다 이러고 제 자전거 앞에 핸드폰 거치대가 있어요. 아, 해가지고 내비게이션 찍고 거의 한 시간 걸려서 가는데 진짜 뒤집어버렸어. 여기 무릎이 너무 차가워. 이게 피가 굳으면서 밤에 또 춥잖아요. 피가 굳으면서 무릎 아픈 걸 떠나가지고 너무 차갑더라고 무릎이. 그리고 자전거도 오랜만에 타니까 자전거 안장이 엉덩이가 너무 아파. 엉덩이도 지금 살이 쪄가지고 엉덩이가 너무 아픈 거야. 그래가지고 막 도착해가지고 결국 도착해서 아 어머니 나 왔다고 왔는데 무릎이 너무 아프다 이래가지고 어머니가 막 헐레벌떡 막 그 분말형 그 연고 이름이 뭐였지? 아무튼 분말형으로 나온 게 있었어. 마데카솔 비슷한 거 그거 막 뿌리고 막 붕대하고 지금 제가 가루식으로 되어있는 거 있어요. 제가 지금 집에서 불효자가 아니고 집안 생활비를 전부 다 거의 한 100% 부담하고 있는 아들이기 때문에 다치면 안 됩니다. 제가 절대 다치면 안 되는 몸이에요. 저는 절대로 다치면 안 돼요. 물론 막 누나는 다쳐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일단 우선순위가 무조건 접니다. 지금 생활비를 다 내야 돼가지고 무조건 다치면 안 돼요. 막 아버지도 막 일어나시고 아 왜 그러냐 막 이러면서 아 그래서 아 괜찮다 이러고 짖지도 못하고 자서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물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아 무릎이 너무 아픈 거야. 거의 막 포경 수술한 사람처럼 걸었어요. 아 너무 아파가지고 이거 자전거 샀는데 씨발 다이어트 못할 것 같다. 이거 좀 쉬어야 될 것 같다. 그래도 오늘도 막 혼났어. 막 연기 아니냐 창현아 아들아 연기 아니냐 자전거 탈 수 있는데 거짓말. 아 근데 나는 진짜 너무 아픈데 나는 진짜로 너무 아픈데 무릎이 실밥 터진 게 아니고 나는 진짜 무릎이 너무 아픈데 아 근데 이걸 방송에서도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. 나 분명히 다이어트 한다고 했고 자전거 탄다고 말을 했는데 첫날 다쳤다고 쪽팔려서 내가 님들한테 말을 못했어요. 근데 오늘 아침 형 그래서 어제 자전거 탐? 이라는 글이 방금 올라왔길래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. 이거 너무 창피해가지고 진짜 존나 창피해. 그래서 자전거 재밌더라. 근데 그 첫날 다쳤을 때 안 아팠거든? 도로에 차가 한 대도 없어. 그래서 내가 도로 쪽으로 간 게 아니고 약간 막 추억의 살인인가? 그거 송강호 씨 나온 영화. 거기 막 길 있잖아. 사람 죽는 길 있잖아. 그런 막 비닐하우스 있고
살인했죠, 살인했죠. 아, 근데 막 비닐하우스 있고 막 그런 쪽으로 갔거든요. 막 풀 냄새만 맡으면서 막 노래 들으면서 가는데 되게 좋더라. 근데 우리 집이 우리 아파트긴 아파트인데 되게 언덕에 있어.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10분은 자전거랑 같이 걸었어요. 무릎도 막 너무 아프고 그래가지고 한 10분 걸었어. 한 시간 걸리더라. 존나 멀더라. 풍동까지 행진해서. 뭐 그랬지.